출근하셨습니까? 이거 차 빼야 돼, 할머니? 어, 아, 그래. 뺄게. 빼야. 차 빼러 나왔어. 어, 그래. 이수연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한테 오더니만은 뭐라니까? 네. 뭐 엄마 애기 놀이하자 또 그러고 있어. 드라이브 하고 이렇게 여기 주차장까지. 대왕님이요, 우리 증손주들이 대왕님. 콩할 만한 증손녀가 대왕이 돼버린 집안. 어느새 구수한 연기가 마당을 채운다. 꼼짝 않고 아궁이를 지키던 율례 할머니. 덕분에 청국장 하기에 딱 좋게 삶아졌다. 부르지 않아도 시간 맞춰 수레가 대령하고 쿵 하면 짝하듯 말 한마디 없이도 일손이 착착 맞는다. 호흡 척척 며느린 함께 살아온 시간만 35년. 그래도 청국장은 늘 시어머니가 한 수 위다. 무거워. 나가 들어줄게. 네가? 그래. 우리 얘기가 들어줘. 아이씨. 아유, 갭이 없네. 아유. 양대 다 틀었지. 가운데다 놓고. 이상하게 할머니 방에서 뛰어야 제맛이 나는 청국장. 집안 제일 상전에 자리를 잡고 이불도 고이 덮어준다. 이렇게 양자기를 놓을까? 밑에 붙잡고. 이거 하나, 둘, 자,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어, 똑바로. 이 담요. 하나, 둘. 네 살 수현인 이마저도 재미있는 놀이. KBS